요즘 들어서 의사가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대 커트라인이 계속 오르면서 의사의 어떤 지위가 좀 갈수록 강구해지는 현상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거기 학원을 안 가고는 의대를 못 붙는 상황에 거의 와 이르렀다.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수능 준비를 한 친구들이랑 우리가 붙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3년을 헛되었다. 의대는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의대 본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국과대학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의대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23번 학생입니다. 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수능인데 저는 세번 봤습니다. 일곱 번 정도 아마 수능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말해서 저는 서울의대 때문에 좀 수능을 좀 많이 쳤던 입장이었었고요. 좀 군대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제가 졸업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상위 1%가 전부 의대를 지망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 최근에 와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의대 정시 합격생 중에서 지금 77%가 지금 NSU생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한 NSU의 시대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시는 이제 한 5분의 1 정도가 현역이고 나머지는 다 NSU생 반수반이었는데 서울대, 공대, 한의대, 약대, 지방대, 의대 이런 친구들이 거의 다여서 반수란 것 자체가 연구고이에요. 제가 입시를 좀 오래 전부터 했어요. 지금 다섯 번째 수능인데 제가 처음 입시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의대 과열 현상이 심하고요. 커트라인은 높아졌고요. 교수님도 좀 체감을 하세요? 체감을 하죠. 왜냐하면 입학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정말 정말 높구나. 저도 삼수해서 의대 입학한 경우거든요. 내가 지금이었으면 의대 못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를 다니다가 반수라고 하죠. 자퇴를 하고 나간 학생이 그러니까 예과 1학년만 봤을 때 비율이 한 10% 이상 이제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그 이유가 더 좋은 의과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밝혀졌거든요. 스카이 자퇴생 수가 60%가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었고 지금 어떤 의대 장학으로 좀 유명해진 어떤 특정 학원의 어떤 광고 자료를 보면 서울에 있는 뭐 이제 인기 의대, 서울권 의대, 뭐 수도권 의대,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밑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원래 의대 높았잖아, 의대 가기 어려웠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경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초점화가 된 것처럼 정시로 선발하는 의대 정원 중에서 대치동의 특정 학원이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적어도 어떤 의대권의 초고득점 구간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 학원이 완전히 수능을 장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하고 술 먹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거기 학원을 안 가고는 의대를 못 붙는 상황에 거의 이르렀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할 텐데 수능이 이미 파회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지 잘 풀 수 있는 시험인가가 이미 다 공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애들을 잘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시험이라서 이거는 수능 낭인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이고 점수는 인플레되고 변별을 하려고 하면 수능은 더 이상한 문제를 내기 시작하죠. 평가원에서 이미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수학 문제는 가장 악랄한 수준의 문제들이 다 나왔고요. 지금은 과학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교육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어떤 과학적 소양을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풀이 스킬만 묻고 있는 게 지금의 과학 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탐구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교육 도움 없이는 안 되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에 접근하기 용이한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2010년도에는 서울의 1등급 비율이 서울 외지역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 와서는 적으면 2배에서 심하면 3배까지 확대되는 것을 좀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어떤 교육격차 얘기를 하면 인터넷 강의에서 패스 같은 거 몇십만 원이면 충분히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뭐 어디서든 지금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교육격차냐?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대치동의 1타 강사의 강의를 수강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사교육시장 내에서도 대치동 사교육, 강사들 사이에서도 1타 강사 쪽으로 집중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자본이 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현강을 위주로 해서 이제 컨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과 어떤 비수도권의 차이를 더 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4개월에 안 갔다가 대수대 처음 기숙으로 갔을 때 룸메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시 방에서 올라왔을 테죠? 처음 저희가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3년을 헛배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해들을 들으면서 수능 준비를 한 친구들이랑 우리가 붙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학원을 안 갔어도 의대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확률이 되게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갔다고 해서 꼭 의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공부를 했다면 방향성을 잡는 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풀어가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가르쳐주셔요. 그 쏟아지는 콘텐츠 중에서도 얘는 버려도 돼, 얘는 좀 가져가야 돼 이걸 딱딱 해주시니까 정말 시간 세이브가 엄청 많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조차도 공평하지 않은 걸 느낀? 웬만한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졌다 이런 건 분명히 느끼고요. 심지어는 지역 출신인데도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당연히 다 강남에서 학원을 다녔던 한국 사회 지금 교육 상황을 보면 결국은 진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들어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결국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계급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의대를 많이 오게 됩니다. 부모님도 부유하고 동기들도 다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의 경험이 아무래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교 1, 2등 했으니까 그러면 저를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가 저를 위해서 맞춰줍니다. 특권층이 됩니다. 학교 안에서. 저도 그랬고요. 수능 공부를 잘하면 의대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간과되고 있는 게 의대는 의학을 전공할 사람을 뽑는 거기도 하지만 장차 의사가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병원이란 공간은 가장 많은 직종이 단일한 공간 안에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 의료의 특징이거든요. 진료라는 것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의사랑 환자라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질병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삶의 조건들까지 아울러서 볼 때 훨씬 더 좋은 의료가 되는 것인데 2020년 좀 진료 거부 사태를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의사들의 어떤 집단의 굉장히 동질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격차를 굉장히 좀 부정하는 얘기들이 진료 거부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들이 어떤 속해 있는 대도시 지역의 중산층의 삶, 그 바깥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동질화돼 있구나. 2020년에 전공의 파업 그리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사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의대 증원의 이슈를 꺼내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해서 파업을 했던 거고요. 그 파업의 명분으로 든 것이 적절했는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수 대비 의사가 적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인데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의 주장은 의사 증가율은 높다. 그래서 몇 년 후엔 초월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증가율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왜냐면 이미 모수가 작기 때문이에요. 이걸 비교하려면 인구수당 졸업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한 해에 3천 명이 의사가 되지만 외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비율의 의대생들이 졸업을 한다고요. 전공의들이 과로사 했던 것도 정말 불과 몇 년 전인데 뭐로 봐도 의사가 많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순감소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료 주수요층은 노년층이거든요.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계속 증가해왔어요. 병원을 자주 가고 큰 병을 앓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17%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그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40%를 지출하세요. 앞으로 노년 인구는 더 많아질 거고 더 오래 사실 거고 병원을 더 많이 가시고 더 많은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실 텐데 의사는 한동안 계속 부족할 거고 더 부족해질 거예요.
대한전공협회 회장 박지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교과서 한 장 사준 적 없는 정부가 어떤 의사면허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냐, 어떻게 의료체계를 건드리고 권익을 침해하려고 하냐, 그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의료랑 교육이랑 교통은 공공이에요.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료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으니까요. 태어나는 것부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적 자원을 살려내는 일이고 인적 자원의 질을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의료라는 거는. 그럼 국가 차원에서 진짜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라이센스를 제공한다는 건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너희들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라고 진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는 거잖아요. 의료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전제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가 갖고 있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성격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공교육에서 들은 수업에 기반해서 국가가 출제하고 관리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교육을 이용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사교육의 어떤 장악력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낸 진학이라는 결과 자체가 온전히 나의 것,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어떤 감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붕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그 IMF 시기에 고민들을 했던 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경제적 독립과 뭐 사회적인 그런 일정한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공직사도 마찬가지고 주로 해서 들어봤자 목숨을 쓰이다가 버려질 게 뻔하고, 지금 사회 자체가 줄 세우기에 현안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저 줄에 맨 앞에 서겠다라는 게 강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의사는 고소득 직업이니까 한국 의사들은 비의료 근로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돈을 많이 받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 후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사실 불안정한 세상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의대생들이 나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정말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악순환인 거잖아요. 공공병원에서는 의사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데 힘들어질 것이고, 예산은 없는데 의사페이에 다 예산을 쏟아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한국 사회의 어떤 다른 일반적인 직업의 노동 조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성적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의대 가야지 이런 상황. 그렇다 보니까 그 학생도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그런 적성을 살펴볼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대에 들어와서 정작 해부 실습을 한번 해본다거나 환자를 이렇게 대해본다든가 이러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적성이 안 맞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고민할 기회도 없이 의사가 된다고 한다라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그래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제 인터뷰로 하여금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다들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라는 꿈을 마음 한켠에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좀 내몰려 살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궤적상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게 의학 교육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입시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한마디 굳이 하자면 특과생들 많이 만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건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의대만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학원에 앉아가지고 중학교 수학 푸는 경험을 한 애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그렇게 멘탈 깨져가지고 올라온 애들 공부 못해요. 굳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을 놀러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